이 양평권 이 그 이사님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번질 것 같아요? 예, 저는 어떻게 보시게 민주당이 네. 절대 이 본질을 김건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면요. 저는 이거 총선까지 이슈 간다고 봅니다. 왜냐?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. 설명 못하고 있죠. 사실 초기에 설명을 잘해야 뭐 금방 이제 논란이 불식된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첫방부터 헛발질을 하고 계속 거짓말을 연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눈덩이처럼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이게 다 국민의힘의 네. 네. 전략 부재고 오로지 용선만 바라보면서 이게 비벼대기만 하는 이런 그 전략 부재의 상황이 나은 결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욕은 더 커지는 것이고요. 이렇게 의욕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비탈길에서 눈이 구르면 어떻게 됩니까?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네. 지금 그 형국이고요.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대기 역대 정권을 보면은 네. 그 장관이 사과하고 그만둔다든가. 근데 지금 원희룡이 사실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인데 원희룡은 어떻게 날립니까? 결국 네.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 될 사람이 이제 윤석열인데 윤석열이한테 그런 머리가 있습니까? 지금 이번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바로 윤석열이에요. 아. 어찌 보면은 김건희는 수혜를 입은 측면도 있습니다. 왜요? 보십시오. 그 백지화 된다고는 하지만은 이 정권 아래에서 다시 할 수 있어요. 소생시키지. 뭐 민주당 사과하면 다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다시 한다는 게 원한대로 한다는 거예요? 아니면은 김건희 땅이 있는 저기 강상면으로 한다는 거예요. 강상면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렇죠. 예, 좀 잠잠해지면 하겠다 이 얘기지. 네, 그럼요. 총선 결과 보고 이제 다시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강상면 일대 땅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정말요? 아니 백지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폭등을 합니까? 그럼 폭등하는 이유는 뭐예요? 말은 저렇게 백지화지만 실상은 나중에 다시 이 사업 할 것이다. 강상면으로 네. 이런 시그널이 시장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. 게다가 또 5월에 천공까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말입니다. 네, 말도 안 거죠.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. 또 부동산으로 덕보는 사람들, 네. 블록소득 노리는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 확실합니다. 그런데 이걸 수습할 아무런 이 정부적 해법을 예, 국민의힘이 갖지 못하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미운 털 박힐 수 있잖아요. 그렇지. 우리가 정도대로 지금 민심을 그 고려하면서 대안을 마련합시다. 그건 뭐예요? 윤석열 김건희에게 그 리스크를 좀 인식하고 손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죽으려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지금 여권 내에서.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정무 기능이 상실된 마당에 아마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봅니다. 그 뭐 원희룡 희생양 네. 말씀하셨는데 네. 그게 아주 그 고전적인 수법이긴 한데. 글쎄 말이에요. 원희룡이가 그렇게 순순히 그만둘까요? 아니야, 그렇지. 저는 이번에 그 원희룡의 그 발언, 그 백지화 발언. 이거는요. 이거는 사실 원희룡이 백지화 안 했으면 그냥 서울 양평 이슈는 그냥 야당에서 그렇지 김건희 악마화하기 위한 뭐 그냥 늘 하던 수법이다 이렇게 넘어갔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원희룡이가 여기를 퍽 터뜨렸단 말이에요. 원희룡이를 그 날리려고 한다? 원희룡이가 왜 이 일을 했는데요? 차기 대권주자 보수 대권주자로서 자기 이미지를 붙이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인 건데 네, 승부수죠. 이렇게 해서 자기 목이 날아가도록 자기가 희생양이 되도록 그 방치하겠습니까? 그럴 리 없어요. 복잡하게 돌아가겠군요. 원경은 원희룡 나름대로. 그러나 지금까지 하여튼 저희가 뭐 전문성이라든가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추정하고 네. 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따르면 이 강상면 일대의 땅이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고 형질 네. 변경부터 해서 그렇지, 그렇지. 그렇다 그러면 드는 생각은 절대로 양보 안 할 것이다. 양보 안 하죠. 아유 김건희가 어떤 김건희인데 예. 아니 지금 여론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말든 리투아니아의 명품 가게 들어간 멘탈이라면요. 어떻게든지 강상면으로 추진하겠죠. 야 열심히 반발해. 열심히 저기 비난해.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이익을 취할 거니까 이마에 밀 거예요. 예, 그렇지 않겠습니까?